네, 안녕하세요. 최근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죠. 알려졌다는 얘기는 이미 사건이 발생된 지가 꽤 됐습니다. 엠바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11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뉴스가 나왔는데요. 대만의 현역 육군 중령하고 예비역 중령 두 명이 이제 헬기 조종사죠. 이 사람들이 헬기를 몰고 중국으로 투항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투항이라면, 대만 사람은 대만 군인이 중국에 투항하는 것 같다가 토공이랍니다. 토공. 제가 밑에 한 번도 써놓을게요. 투항하는데 투공. 공산당에 이제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죠. 헬기를 몰고 가는 조건이, 치누크 헬기, 이 헬기를 몰고 가는 조건이, 1500만 달러, 미화 1500만 달러를 받고 매달 생활비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건은 4월 달에 실행하려다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산동함, 중국의 항모, 산동함이 대만 해협으로 가까워질 때이 사람들이 몰고 가서 거기서 항모에 착륙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4월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이 헬기가 항로 궤적 이상을 감지하고 대만의 군 정보당국이라든가 대만의 정보당국에서 계속 추적을 하다가 7월 달에 체포했습니다. 체포하고 그저께 이제 뉴스가 나와서 알려졌는데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대만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대만으로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전략 자산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미국 무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중국을 홀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전략 자산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만에는 미군 1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무기 AS라든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무기가 어디로 가는지 감시 역할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얘기는 잘안 알려졌지만 실제로 대만에는 미군이 주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30여 년 전에도 그 대만의 공군 인모 파일럿이 공군이 중국으로 투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투기를 몰고.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이런 걸 감시하려고 계속 있지만, 이제 미수에 그쳤지만, 당시 3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미 실행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략자산, 무기를 팔 때는 더 조심하고, 여기서 감시 체계를 더 촘촘히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대만 사람들 심리는 매국 행위를 넘어서서 국가를 망치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군도 아마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좀더그 무기 관리를 좀더 촘촘하게 하려고 그러면 미군들이 좀더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그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짜 정보를 흘려보내가지고 대만 그 이걸 갖다가 교란시키는 그런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자 신문에 조간 신문에 보면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대만의 안전국에서 보게 되면 국가 안전국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은 700여 건이 1년 동안 700여 건에 발생돼 가지고 중국이 대만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갖다가 가짜 뉴스를 내서 교란하려는 그런 술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언제 침공한다, 이런 건다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몇 년도 그다그 그냥 가짜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대만하고 미국하고 조약이 있어가지고, 대만이 침략을 받으면은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내부적으로도 내몽고라든가 아니면 티벳이라든가 소수민족들이 계속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국경 분쟁, 인도, 베트남하고 국경 분쟁이 있죠. 해상으로서는 필리핀하고 또 해상 분쟁이 있죠. 일본하고도 일단 해상 분쟁이 있잖아요. 생카구일도 분쟁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하고 다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독립하려고 그러고, 골치 아픈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냐. 그 뉴스, 양관계에서 그런 위협을 자꾸 해야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나와서 책도 팔아먹고 그렇게 할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해서 대만 사회를 교란시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흡수하려는 그런 술책을 많이 펼치고 있죠. 그래서 대만 사회에서 이런 이제 치누크 이런 헬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은 대만 사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저 군기를 바로잡는다든가 그런 이 정보 체계를 좀더 촘촘히 하려고 하겠죠. 네, 오늘은 치누크 헬기 타고 저기 중국으로 투항하려다가 미수에 걸친 그런 사건, 그다음에 대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대만의 총통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미 7월 달에 그 저기 체포됐는데 지금 할까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대만 관련해서 다시 또 이게 이슈가 있으면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